보통 저희들은 지방의 특색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기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많이 가죠. 요즘 각 지방을 대표하는 유명 음식점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래도 맛이나 분위기는 현지만큼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맞는 로컬 음식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잠깐 제주도 맛집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. 제주도엔 정말 많은 핫스팟이 있는데요. 오늘 소개할 포인트들은 이곳에 거의 살다시피 한 친구가 제보를 해줘서 다녀와 봤는데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봤습니다. 영상이 길어서 총 3편으로 나눠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발.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제주시 성산 쪽에 위치한 소금밭이 순이네입니다. 여기 사장님 존함이 순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름부터 왠지 나트륨을 많이 섭취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. 바로 이곳입니다. 물가 높은 제주에서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 관광객들 사이에도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도착했을 때 꽤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. 이곳의 브레이크 타임이 3시부터 5시까지였는데 랜덤으로 돌아가는 브레이크 타임인 것 같아서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게 마음의 평온을 가질 수 있을 듯 하고요. 내부 인테리어는 넓은 실내에 입식과 자식 테이블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. 네. 이곳은 들어오기 전에 적어놓은 대기 순서에 맞춰서 번호표를 주시는데요. 그 번호에 맞춰서 사장님이 하나씩 주문을 받으러 다니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했습니다. 메뉴는 꽤 많았지만 저희는 이곳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돌문어볶음과 봄알국을 주문해봤습니다. 총 7가지 밑반찬이 푸짐하게 나오는데요. 김씨, 토천, 콩나물, 멸치볶음과 톱무침, 미역줄거리, 오뎅 등이 나왔고요. 이건 밥입니다. 부지만 한상이 차려져서 일단 기분이는 좋았는데요. 처음 도전해보는 토전의 맛은 밀가루 맛밖에 안 나. 짜고 별로야. 처음 먹어보는 토천이라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입이 짧은 소고기 전문가에겐 맞지 않았나 봅니다. 밥은 맛있어. 밥은 맛있어. 밥은 딱 알맞게 잘 돼. 나머지 반찬들은 어디에서나 먹어볼 법한 맛이었고 특징이라면 밑반찬을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였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. 메인 요리가 나오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밥과 반찬을 다 먹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와야 될 것 같아.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별로 안 좋아하는 멸치도 이렇게 많이 먹었네. 너무 배고팠나 봐. 이 반찬을 더 달라고. 지금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요리 나오면 자기는 배 안 고파? 배고픈데 참고 있는 거야. 2000 years later. 엄청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봄알국이 나왔는데 이게 봄알인가 봐. 비주얼은 미역국인데 과연 맛은? 그냥 미역국인데 안에 골뱅이 같은 그런 게 봄알인가? 참기름 좀 많이 들어가. 저희가 상상했던 봄알국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요. 녹진한 무언가가 빠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. 맛은 있는데 약간 평범하고 왜 평범하냐면 봄알국이라고 써있거든? 봄알이 너무 없어. 그냥 미역국이야. 내 가방을 사줘라 좀. 응? 와보라고. 차라. 드디어 오늘의 메인 돌문어볶음이 나왔습니다. 먹음직한 새빨간 양념에 홍합과 소면, 돌문어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는 깻잎순이 수북히 올라가 있어 침샘을 자극하는 비주얼이었는데요. 이게 문어야? 꼭 낙지 소면 같지 않아? 비주얼이? 문어는 보통 낙지 소면에 들어가는 낙지와 크기 차이는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. 그렇다면 맛은 과연 어떤지? 불향 제대로 나네. 낙지보다는 조금 더 중간에 착착한 쫄깃한. 맛있네. 너무 양이 많은데? 흑자도 많지 않네. 당당히 매워 보이는 색감의 양념은 떡볶이를 드실 수 있다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듯 하고요. 포량 가득한 양념은 약간 불닭갈비의 느낌도 연상이 되더라고요. 수북히 쌓인 깻잎순과 먹으면 맛의 변화가 있을까요? 그냥 낙지볶음 소면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문어로 한 거야 그냥. 콩나물을 먹은 줄 알았어. 좀 매우니까 같이 비벼서 먹어. 맞아 맞아.
문어 진짜 신기해. 낙지 소면 이런 걸로는 서울에 많아. 차이점이 있다면 문어로 했다는 거니까 특이하긴 하지. 난 수입들 있지? 되게 여들여들하고 향도 되게 강해. 키우는 것 같아 여기서. 근데 난 이런 끼는 서울에서 거의 못 봤어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. 깻잎도 너무너무 맛있어. 어떤 게 가장 괜찮아요? 다 괜찮긴 한데 이 중에서 가장 오늘 괜찮은 걸 뽑으라고 하면은 나는 깻잎이 있지. 깻잎이 제일 맛있어 진짜.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. 기분 좋게 계산을. 여기 생긴지 얼마나 됐어요? 잘 모르겠어요. 돌문어 볶음과 복말국, 밥 한 공기를 추가해서 총 41,000원이 나왔네요. 식후 가까운 디저트 카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. 성산일출봉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기도 하고 사진 맛집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. 유니콘도 있고 오르다예요. 좋다. 마음에 들어. 아이고. 날아간 거야. 어딜 날아가나? 저희는 날씨가 안 좋아서 카페 안에서 차만 마셨는데 날이 좋을 때는 사진 찍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아 보였고요. 여기 대부분 카페들이 문을 일찍 닫는 편이라 저희처럼 늦은 시간에 방문하게 되면 맛있는 메뉴는 다 빠지고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해 주신 티와 커피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녹음만 먹나 봐. 자, 오늘은 제주도에 가볼 만한 맛집 카페 제 1탄이었는데요. 돌문어 볶음은 솔직히 40분 이상 기다리면서 먹을 만한 맛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 가격에 돌문어 볶음을 먹어본다는 건 흔하지 않죠. 성산 쪽이나 동쪽을 여행하실 때 한 번쯤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여기야? 예약제로 왔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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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. 예약제는 몰랐어.